명품교회 내 집을 잘 안 돼요. 그건 다시 내 집을 우리가 꿈의 성전 짓고 꿈의 성전을 빨리 채우는 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만 위해 역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편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노인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월요일 날 태풍에 준하는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주도에는 4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는데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적지 않은 염려도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줄은 믿긴 하지만 출발부터 비가 쏟아지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걱정과 근심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보니까 오던 비는 다 깨끗이 멎었고 하늘은 열려서 개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도록 구름으로 적당히 가려줘서 연세 많은 노인들이 여행하는데 최상 최적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님하고 가기만 하면 날씨조차도 받쳐준다고 그러면서 저를 축혀 세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젊은 것들은 게을러서 못하고 또 싫어서 못하고 중보기도도 안 하는데 이분들이 주일날이면 1부부터 4부까지 일찍부터 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거라고 공을 우리 노인들에게 돌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천기까지도 주장하시고 자연 섭리까지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재미있는 삼행시를 들었습니다. 바로 원두막이라고 하는 삼행시였습니다.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두 짝 다 빨개. 막, 막 빨개.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겠다고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원두막이라는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머릿속에는 원숭이 생각만 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원두막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원두막 생각이 안 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원숭이로 삼행시를 하려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 숭하게 빨개. 이, 이구 뭐였더라? 이게 아닌데. 다산 정약용의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는 글에 보면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듦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운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뜻이 있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뜻이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청운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활력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본시는 저작 시기가 불퉁하지만 대개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즈음에 지은 시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생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가 본장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호소했던 일종의 탄원시입니다. 진정 자신의 미약함과 죄악되고 허무한 한계를 깨닫는 인간은 참회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인생은 결코 참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본장은 시편의 애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에발드라고 하는 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본장의 시인은 뉘우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회의 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가슴에서 울려나는 죄책감보다는 인생의 슬픔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 믿음, 반역, 절망, 뉘우침, 자포자기, 신뢰 등의 감정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림자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겪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인의 열정은 시인을 큰 희망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희망의 나래를 펴고 희망을 잡아보려고 쫓아가 보지만 잡힐 듯 하면서도 자꾸 도망가고 잡혀주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쓰러지는 안개요 그림자와 같은 것일까요?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말없이 고난을 견디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를 지을 때쯤은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 그는 육체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이 시를 지어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윗이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하지 않았다라고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침묵은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불타는 심정으로 입을 열지만 하나님께만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변호하고도 싶었고 변명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자기 입장을 대변도 하고 싶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본심이 그리고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는 대적들 앞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새 용어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걸 억지로 해명하라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짧고 연약한 인생의 암담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란한 인생이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이 같은 허망함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비참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는가? 다윗은 이런 태도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그 행사가 헛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삶이 고달프고 육체에 병이 들어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본장 7절에 보면 그의 모습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몸에 병이 들었고 대적들의 위협을 많이 받았고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 다윗의 심정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과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사이에 죄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한계를 느끼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조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들 앞에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1절로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할 말 많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도 없이 미움당하고 사람들의 모략과 중상 때문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인기가 좀 좋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기는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랬습니다. 행여 원수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다가 입술로 범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실수가 말 실수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슨 얘기했냐면 엎질러진 물은 쓸어 담을 수가 없다. 한 번 내 입에서 뱉어진 말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그 말이 뱉어지면 그 말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 실수를 많이 합니까? 이 열려진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그리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의 말이 쓰임받아야 될 텐데 화평을 깨뜨리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 빨리 쓸어 담으면 몇 방울이라도 쓸어 담을 수 있지만 말이라는 건 한 번 내 입에서 뱉어지면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렸다. 말 조심했다는 겁니다. 섣불리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실수해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삼가 조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입 가지고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 때문에 화평을 깨트려요. 교회 연합을 깨트려요.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해요.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에게 뭐 삼자대면하고 별짓 다 해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입술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변명하고 사람들한테 해명하고 그래서 자기의 위치나 또는 자기의 오해를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3절에서 악인 앞에서 잠잠히 입 다물고 있으며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랬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막 마음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원통해서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하고 싶어 죽겠지만 여기다가 재갈을 물려서 말 못하게 했다. 어떻게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삽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할 말을 다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쌈박질 나요. 다툼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할 말을 다 합니까? 절제해야지요. 성령의 재갈을 물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조심을 해야 돼. 입조심. 입뿌리 조심을 하라. 우리 속담에 삼불 조심해라. 그 중에 하나가 입뿌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뿌리. 그저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나발나발나발 하지 말고 입뿌리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뿌리 조심해라. 하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 뿌리는 조용히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말 때문에 말 잘못해서 상처 주고, 말 잘못해서 주님 영광 가리우고, 말 잘못해서 화합과 화목을 깨뜨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끌어올릅니다. 너무 원통해서, 너무 억울해서,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움받고 쫓김당하고 생명에 위협받고 이런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막 다발라발 떠들어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도 정말 인생 살면서 속이 끓어오르는 그런 성질나고 화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메탄동에 신방 갔다가 사람 같지도 않은 년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와, 막대 먹은 여잔데 우리 교역자들 다 끌고 신방하다 차에다 내렸는데 아무 잘못 없이 막 5만 쌍 욕을 다 하는데 내가 막 속이 끓어올라가지고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너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내가. 산수갑산을 가서 밟아 죽여버렸다 내가. 근데 예수 믿고 변화받았으니 그럴 수도 없고 목사에 내 때를 붙였으니 그럴 수도 없고 저여 꿀꺽꿀꺽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견디기 힘듭디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다윗은 그래도 재갈을 물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인들이요, 입뿌리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입뿌리.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절제하고 여기다 묻어두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이소부와의 임금님기는 당락이기라고는 이 발사 얘기가 다 나왔겠어요. 임금님기가 당락이기였는데 이 발사가 그만 머리 자르러 그만 가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노. 그래서 이 발사가 막 싹싹 빌면서 배야 살림만 주시면 절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고 살려줬는데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꿍꿍거리고. 그래서 한의원들에서 진맥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지금 병 났다고. 이걸 해야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냐 하니까 저 대나무가 밭에 바람 부를 때 대나무가 삐걱삐걱 할 때 그때 가서 그 대나무 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세 번 했더니 낫더래.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말 전달하고 자꾸 빨가지고 다른 사람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러지요. 그 말 들은 사람이 가슴에 응어리 맺히지 않겠어요? 여기도 응어리 맺힌 분들 많을 거예요. 남편이 개박스러워가지고 아주 팅팅거려가지고 응어리 맺힌 여성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사모를 포함해서. 이거 그런데 푼다고도 맞장구 치면 결국 쌈나요. 하나님 앞에 풀어야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다윗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큰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깨달은 인생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한만 년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짧은 겁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신약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4장 14절에서 내일을 너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가 자욱했지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 여기 뭐 팽팽한 이 딸들 뭐 앉았지만 저것도 잠깐이야. 저것도 잠깐이야. 내가 요새 거울 볼 때마다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 펴보고 피부를 땡겨보고 얼굴을 가지고 계속 이 주름 좀 안 생겨보려고 하는데 나이 먹으면 자꾸 주름 생기고 꺼뭇꺼뭇해지고 인생 잠깐이라 잠깐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인생은 유한적이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죽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는 죽어요. 유한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생명을 더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플러스 할 수는 없다는 거, 연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딱 한 경우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15년 연장받았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이 수 안에 15년만 연장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100살에 115세예요. 그런데 아이 목사님 무슨 15년에 나는 150년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욕심 부리면 뭐예요? 죽을 걸. 우리 마음대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적인 존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시들지도 모르고 언제 꺾일지도 몰라요. 제가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뭐 이게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좀 우려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낮추려고 운동도 하고 이번 제주도 여행 중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밥을 3분의 1씩 남겼어요. 안 먹고. 제 기질상, 성격상 아까워서 못 남기는 사람, 다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고 해서 남기고 나물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냥 막 고사리에다 상추에다 그냥 아주 이 풀 종류를 많이 먹고 왜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피가 껄쭉해져가지고 이 핏줄 가서 막으면 뇌졸중 여기 심장으로 가던 게 막히면 심근경색 뭐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다 언제 막혀 죽을지 몰라.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죽을지도 몰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지금 임종을 눈앞에 두면서 인생이 유한적인 존재라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중국의 시황제는 영원히 안 죽어보려고 동방으로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좀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려고 하고 온갖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안 죽었습니까? 50살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결국 우리가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하는 거 이거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수완까지 살되 좀 건강하게 눕지 않고 바닥바닥하게 살다 죽자는 것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정해놓은 수완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90 이상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요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하도 장수한다 그래서 조금 좀 연장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90에서 한 100살 정도로 좀 높여볼까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 제주도 모시고 간 분 중에 제일 연세 많은 분이 90세예요. 90세인데도요. 그 젊은 것들 그냥 70, 80 먹은 것들 이분들은 힘들다고 이렇게 주저앉아서도 이분은 그냥 스틱 하나 들고도 이건 폼이야 폼. 넘어지는 거 막으려고 잡으신 거지 그냥 꼬장꼬장하게 다니시는데 이야 정정하더라니까. 이렇게 사시는 건 100세도 괜찮고 120세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이런 건강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웠는지 몰라. 90세 우리 신영우 집사님이 그냥 꼬장꼬장하게 또 카메라를 조작해서 찍어가지고 오늘은 그거 이마에가 또 갖고 와서 목사님 거 찍었다고.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사셔도 신영우 집사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91살 되신 우리 어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세요. 어머니 언젠가는 돌아가세요. 어디로? 본향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야. 황무구 덕구면 이제 천당으로 가는 거야. 천당으로.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난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대관식에 묘석을 선물했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왕이요. 왕도 부귀와 영화를 얻었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하는 징표로 묘석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존재예요. 부부간에도 떠나야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떠나야 되고 형제간에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다. 두 번째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상처받고 근심하며 죽을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잠깐 지나면서 들어봤더니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서 군의원에서 낙선했다고 죽고 뭐 구의원에서 낙선했다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낙심해가지고 낙선하니까 낙심해가지고 죽었대요. 언제든지 인생은 죽음의 위협에 맞닿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62편 9절에서 사람을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이 인간이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유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견고한 생명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허비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니까 인생을 허비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한하고 연약하기에 인생은 주어진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벙덤벙 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칭찬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행사가 헛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6절에서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거머쥐는 일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시작된 명예와 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채 사람은 계속하여 분주하게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일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함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만족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 유만석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만족함 줄 수 없어요. 저를 통해 대언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실로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심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부자나 명성을 얻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걸쳐 이룬 업적이 유한한 인생의 죽음과 함께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 누리는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거리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산 누가 누릴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부자가 염분염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늘리고 막 이래 쌓고 쌓다가 다 못 쌓아.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고 풍악을 울리면서 흥청망청 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세상껏 거머쥐고 이거 가지고 영원히 누릴 줄 알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불러가시면 그시로 그건 누가 누릴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누릴지 남이 누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건강 주셨을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만 오지 말고 밤 예배도 와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오늘 저녁 예배드리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목사님 무슨 불길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아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삶의 목표를 위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그 모든 행사는 어리석고 헛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깊이 탄식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리고 세상 일이 허탄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점에서 성도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행사가 결국 죽음과 동시에 다 헛돼버리고 만다. 그러니 영원한 상급,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 이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힘차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사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출세한 사람이었으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인 어린아이가 출세해서 왕의 자리까지, 요새 말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도 누렸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한 전쟁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에 병이 들고 죽음이 임박해옴을 보면서 그가 지어서 부른 노래는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요, 연약한 존재요, 그리고 세상의 행사는 허사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풍조에 밀리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깨우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통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스럽게 했던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에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성령의 재갈을 물려달라고.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씀한 대로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효적절, 시기적절한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할 말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그러나 절제합니다. 사람에게 해봤자 유익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